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26회 다시 2부 이륙했습니다. 네. 오, 잊지 않고 있었다.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뭐 아닌 것처럼. 넌 가끔 요새 자꾸 그렇게 나의 멘트를 막더라. 순발력 향상을 위해 진행을 제가 하면 뭐 합니까? 제가 훈련을 시키는. 제가 힘이 제일 없는데. 오늘 되게 힘없어요. 왜 그래? 아니야. 아까 나가면서 또 그 노래 부르는 거야. 이곳은 나에게 맞지 않아. 뭐. 아무래도 난 떠나야 돌아가야. 안 돼. 지금 서울에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개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같이 흥얼거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가 아. 그러니까 너는 그래봤자 인천이라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무슨 뭐 왜 뭐 대단히 인천 뭐 무시하냐? 목포쯤에 사는 분 같아. 야, 인천만 돼도 집값이 반값이야 서울보다. 아, 그때 그건 그래. 그래. 아니 지금 살 거잖아요. 왜 나올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떠나지 못하는 거지. 야, 이 중에 셋 다 본토 서울 사람 없잖아. 아, 그렇지. 토박이. 네. 토박이 없지. 나 경기권. 네. 너 전라권. 너 경상권. 경상권. 네. 오. 호남권. 호남권, 경상권. 호남. 아니지. 영남, 호남. 영남, 호남. 전라, 경상. 그렇지. 전라, 하죠. 경상. 아, 그러네, 그러네. 오, 우와, 신기하다. 우와, 공문학 이렇게 같다. 출신이 다르네. 그렇죠. 이 영호남과 수도권. 수도권의 결합. 어, 결합. 뭔가 야한데? 더하다니까. 네. 네. 진행하시죠. 채찍 들었어, 또. 2부 본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25회 방송까지의 네. 청취 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새 정말 청취 후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날로. 있습니다. 거기서 슈퍼스타 K 지분율이 네. 너무 높아져서 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저희는 더 해라, 더. 더 올려줘. 저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굉장히 호재죠, 저희 방송에. 어, 그럼요. 네. 네. 연필깎이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탓에 오전 내내 해롱거리다가 점심시간에 귀에 이어폰 꽂고 잠을 청하려고 슬스케를 틀었는데요. 잠 잘아요 해보세요. 이분의 ASMR이군요. 그렇죠. 그러네. 연필 깎아드릴게요. 사각사각사각. 잠 오나요? 몇 분 지나자나 제 글이 소개되는 영광의 순간에 전화가 딱. 아... 점심시간에 업무 전화가 오는 건 업무 전화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아, 이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 딴지에서 업무 시간 외에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응. 아침에 있을 때도 있고 막 밤늦게 있을 때도 있고 점심시간 이럴 때 있을 때도 있고 그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항상 고민을 한번 받아볼까? 네, 그래서 잠을 깨서 짜증이 나셨는데 속은 아직도 미식거리는데 이거 기분이 영 별로였는데 다시 귀에 이어폰을 꽂는 순간 세 분의 음성이 천사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순식간에 잤나 봐요. 진짜 바로 또 주무셨나 보네. 잘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들어보니 너무 재밌습니다. 나의 수면제. 네. 연필깎이님의 2번 읽어주시죠. 네, 2번. 그중에서도 세러미님의 나즈막한 목소리는 더욱더 잠을 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네, 3번은 세러미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보다 더욱더 잠자기 좋은 소리는 그릴는 로라님의 목소리. 잠 깨기 좋은 목소리는 로라님의 최강이죠. 네. 네. 이와 관련하여 4번이에요. 홀장님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 12분. 자야 되니까 안 적는 겁니다. 잠 보니까. 그런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읽는 거 되게 건성으로 읽는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 손석희 나왔는데 뭐. 안 섭섭해요? 아, 저 표정 어떡할 거야? 지금까지 1, 2, 3, 4번 다 연필 꽃기님의 연필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연필깎이님이었고요. 그 다음 크와왕님 휴스케에서 딴지 장날 광고를 듣고 가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 명찰도 나눠드리니까요. 네. 명찰에 크와왕이라고 써주세요. 네. 이번에 딴지 장날하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가기로 결정했는데 여친 누님에게 면으로 만든 거시기가 가능하고 아, 마켓에서 사려고 하니까 휴학생과 취준생의 주머니가 나가 떨어질 것만 같다 일단. 되게 이렇게 어리신 분 적은데. 네. 네. 이번 장날에 할인을 목표로 가보려고요. 오세요. 아, 이분 대략 그 나이대가 연상이 되죠. 네. 그러네요. 아 물론 다
다른 것도 있으면 구매 예정이라고. 새로미님과 로라님하고 그 뭐더라 홀짝 기자님. 그 앞에 꼭 제 아이디 앞에 그 닉, 아, 필명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야 돼. 뭐더라? 뭐,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네.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더 독특하고 더 그렇죠. 재밌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약 올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 얼굴이라도. 그, 누구셨죠? 크와왕님. 네. 아, 네. 아, 근데 어떤 분은 또 홀짝한테 사인 받고 싶어요 이렇게만 남기신 분 계시던데. 네, 맞아요. 홀밍아웃 하신다며. 좋은가 봐.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갑자기 얼굴 활짝 폈어. 그럴 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수인님이십니다. 네. 네, 로라님 읽어주시죠. 조지 루카스가 소소하게 집 주변에 사는 다람쥐들 먹이를 주러 다닌다길래 이게 얼마나 거대한 취미인지 알려드릴까 하신다면서. 아~ 이거 사진 보셨나요? 그 집 사진? 정말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이 형은 저기 집에서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 한 편 나오겠어. 집이 영화 한 편 나오겠어. 진짜. 집의 풀샷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 575만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500만 평이에요. 575평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집 주변의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다람쥐들을 키우는 셈인 거죠. 다 잘 거야. 그치. 그 산이 잘 거니까. 그래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스카이워커 렌치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네요. 네. 본인이 만들었던 스타워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더군다나 집 주소는 주소예요 이거? 루카스 벨리 로드. 이게 아, 주소예요? 네. 길 양이다. 이름은 조지 루카스가 만든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네. 서울 강남 어디매쯤에 동서면 뭐 봉은사로 뭐 26길 몇 그렇죠. 이건데 우리 집 주소는 그냥 봉은사로야. 이런 거지. 이런 거잖아. 그렇지. 로가 다 우리 집이야.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다 우리 집이야. 그 게다가 거기 이름 붙여야 돼. 함로. 그렇지. 함작가로. 루카스 이거 뭐 지성길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루카스 그 벨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길에 집을 지은 거라고. 이게 나중에 붙인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루카스인 길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거죠. 네. 그래서 70년대 말에 집을 살 때 천억 원 정도였다고 하니 70년대 말에.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예. 사실 조지 루카스의 집이 유명한 건 크기 때문만은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녹음실, 믹싱실, 극장,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루카스가 만드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의 작업도 가끔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러고 산다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희 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리스트 보셨어요? 저 그것도 보기 열 뻔했어요. 그 얼마더라? 400 몇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총 합계 보니까. 그래서 고차 살 사람인 홀짝 기자님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야 근데 네. 이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깔아놓고 고차 살 사람 홀짝 하니까 진짜 졸라 없어 보이네요. 아 근데 여기서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우 상대적으로 이게 참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 저 이거 이미지 중에 그것도 봤어요. 그 스타워즈가 어떤 열병식의 피규어 조그만 애들 이렇게 열병식 하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부대 단위로 산다며 사람들이.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뭐야 스톰 트루퍼인가? 걔네 그 이렇게 실물 사이즈로 근데 그거를 영만은 집에 실물 사이즈로 열병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 우주선이랑 같이 병마용이야 뭐야. 우주선도 실물 사이즈. 아이고 비행장 같은 데다 걔네를 이렇게 쫙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보고 아 역시 아니 서울이 몇 평이에요 도대체. 서울보다 클 것 같아 왠지. 서울이 50만 킬로미터 5만 킬로미터인가 50만 킬로미터인가 뭐, 이거 뭐 여의도의 몇 배 이런 표현을 맞아. 가장 많이 쓰죠 보통. 네. 그 넓은 단위로 할 때. 아, 이거 한번 계산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아니 뭐 이거 여의도 면적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죠 뭐. 아 서울 면적 보통 넓은 단위를 뉴스에서 소개할 때 여의도의 몇 배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여의도가 얼마나만한 크기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여의도의 면적은요. 네. 아, 서울이 훨씬 크네요. 아, 서울이 이겼어, 루카스. 서울이 이겼어? 서울 한참 이겼어. 야, 서울은 크지. 졸라 커. 몇 평이에요? 서울은 605.27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잠깐만 평이니까 지금 여의도가 대략 3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꽂혔어. 꽂혔어. 자, 나왔습니다. 네. 아, 이게 졸라 크네. 575만 평 졸라 큰데요? 575만 평 엄청 큰 거지. 잠깐만. 575만에 5만 평이 뭐야? 3.3 곱해야 되잖아. 575만 평이 1900만 8264.5 제곱미터예요. 서울이 이겼어요? 그러면 아 근데 너 서울이 아까 뭐였지? 잠깐만. 서울이 질 것 같아.
잊어버리셔요? 아니야. 설마. 아니, 이게 왜냐면. 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1900만 제곱미터면. 1900만 제곱미터니까. 공 3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공 3개 빼도. 19,800 제곱키로거든요? 19,000 제곱키로미터. 서울이 졌어요. 서울이 졌어. 605. 서울이 605km란 말이야. 야, 근데 조지 루카스가 이렇게 커? 근데 이거 575만 평 맞아? 여기가 산이 있고 산이야 산. 그러니까. 아니 안만 산이 있어도 서울보다 서울에 무슨 이렇게 여기 미국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미국이잖아. 넓어? 아니야 야, 잠깐만. 못 믿어. 서울에 졌어.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런 줄 알아? 대한민국 면적. 아 진짜. 남한 면적 뭐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이 형 안 되겠네. 이 형 안 되겠대. 야 조지 루카스 575만 평 어디 나온 겁니까? 어 그냥 수인님 후기에 대지 면적. 아니, 아니 근데 저기 그냥 수인님 이거 만 평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575평 아니에요. 저는 5만 평 봅니다. 5만 평 가량 되지 않을까. 5만 평 가량. 네. 확인 부탁드려요. 네. 네. 다음.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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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기님. 폰기님. 아유 게임은 왜지움? 어. 게임은 네가 찾을 때 항상 그곳에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은 아닐걸? 라고 하신 거 보니까 게임은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데인데 왜 게임을 왜 지웠냐. 그렇기 때문에 지운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벗어나고 싶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언제 떠나버릴지 모르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사람은 쌍방향이지만 네. 게임은. 게임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아, 요새는 하도 온라인이니까. 붉은 수염님, 슈마어의 아내가 처분한 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개인용 제트기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투기는 안 팔았나봐요, 그래도. 이것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 일단 저희가 실수한 거기 네. 때문에. 비행기만 대략 457억이라고. 거기에 해외 별장 두 곳도 같이 처분했대요. 영암에서 F1 대회 갔을 때 베텔과 함께 타고 입국했던 것도 이 녀석이었을 겁니다. 슈마어의 대표적인 취미는 축구였는데요. 동남아 헤일이 있었을 때, 올스타들과, 맞아요. 올스타 축구대회, 자선 축구대회 했던 거 저도 기억나요. F1 드라이버들과 조기 축구하는 모습도. 슈퍼바이크 같은 것도 즐겨 탔다고 해요. 2009년 시즌 중에 페라리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히 대타로 드라이버를 구해야 했을 때 은퇴 상태였던 슈마어에게도 연락이 갔지만 바이크 타다가 목을 다치는 바람에 컴백이 무산된 적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속도 자체를 굉장히 즐겼죠. 왜냐하면 사고도 스키 타다가 난 거잖아요. 그 높은 데서 이렇게 그 활강이라고 하죠. 쭉 타고 내려오다가 이탈하면서 헬멧을 벽엔가 나무엔가 크게 부딪혔는데 헬멧이 깨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엄청 빠르게 타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튼 네. 쾌차. 왜냐면 이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종목에서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급들은 정말 손에 꼽혀요. 뭐 농구를 치면 뭐 마이클 조던. 뭐 F1 하면 당연히 슈마어죠. 인류의 재산 같은 분들인데. 그렇죠. 그 인간 문화재 같은 분들이기 그쵸. 때문에 네, 좀 완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익무님 정주행 중. 근데 언제 따라잡지? 네. 이건 덜덜덜이 잘못. 네네. 네. 덜덜. 이제 8회. 지금 전 16회쯤 들으셨겠네요. 네. 조만간 만나봬요. 저희는 네. 26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그다음. 네. 라댕님이 최근에 24회 특집 잘 들었어요. 로라님도 오피스텔로 가시고 홀짝 기자님도 이사 또 가신다고 하는데 무사히 이사 잘하세요. 아이템 하나 투척할게요. 집 구하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궁금해요. 네. 제가 30살까지 집에서 망나니로 살다가 이제야 알바비가 아니라 월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시청까지 출퇴근 계산해보니까 너무 멀어서 집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네. 예, 기숙사 말고는 뭐 딴 곳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다고. 제가 이분 글이 아직 안 끝났지만 네. 잠시 끊고 일종의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요. 네. 집에서 부모님께서 이 라댕님께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 내지는 뭐 전세를 해주실 수 있다. 대출 없이. 그러면 나와 사세요. 아~ 그래서 뭐 3천, 뭐 5천에 20짜리 집이다. 그 20만 원 정도는 뭐 내고 사셔도 됩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시면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반이 초과되는 거리가 아닌 이상은 네. 당분간은 출퇴근을 하시는 게 돈을 모으시는데 더 적절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단순히 계산해드리면요. 왕복차비가 4,000원이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에 25일을 출근해도 10만원이면은, 어쨌든 그렇죠. 됩니다. 네. 본인 월급에서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부모님이랑 사는 집에 월세나 뭐 대출을 갚아드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공짜 밥 먹고 공짜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막 2시간이 넘어가.
출퇴근. 그러면 이제 나와 사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뭐 부모님께 안 그래도 뭐 같이 살 때는 뭐 반찬 값이다 뭐다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다. 뭐 퇴근 출퇴근 뭐 차비도 한 10만 원 하면은 뭐 한 30만 원 막 이렇게. 왜 어차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 바로 앞에서 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교통비는 네, 듭니다. 교통비는 듭니다. 어디 가서 사나. 네, 이런 거 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라댕님께 라댕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홀짝 기자님이 피터팬에서 직거래했다는 거 살짝 언급하셨는데. 다방 직방 같은 어플하고 피터팬 이것만 검색하고 찾아야 하는 건지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피터팬이나 다방 직방 같은 거는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동네를 정하셨으면 거기 부동산에 가보시는 네. 게 가장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병행하셔야 되고요. 근데 두 분들은 부동산 좀 이용해 보셨어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확정 지은 적 없는데 가서 뭘 알아보고 이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에 요새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괜찮을 것 같은 부동산을 고르는 팁 이런 것도 굉장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말씀 조금 나눠보시면 바로 아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어떤 감 같은 그렇지, 게 중요한 그것도 건가요? 그렇고 막 어떤 점을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이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의 호의라든지 네. 어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양심을 측정하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좀. 네. 네, 저도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네. 친절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냥 까고 했어요. 저는 그냥 뭐야 상황을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처음으로 집 독립해서 나와보는 거고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부동산은 굉장히 친절하게 아유 처음 해보시는구나 이러면 나중에라도 등기부등본 같은 거 보실 때는 이런 부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정말 아버지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요? 네, 아버지 어머니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 해본다고 뭐 그러니까 긴 말이 없으신 거 있잖아요. 아 원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뉘앙스인데 그걸 이제 본인이 캐치를 하셔야죠. 네. 정말 그 정도 뉘앙스. 아이, 뭐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저 딴 데 갔더니 그렇게 안 하시던데,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하면서 그냥, 여긴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예. 이게 뭐, 중요한 건 있잖아요. 한쪽에다가 몰빵으로 맡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실 때, 뭐, 다짜고짜 계약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입금을 그냥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잘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죠.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기도 하고, 예, 네, 계약금은 웬만하면 함부로, 그러니까 입금이라는 행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뭐 10%라 그래도 몇 백만 원 단위일 그쵸,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몇 백만 원 사실 뭐 집 구하는 데야 작은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 한 달 월급이 월급인데. 정말 여기저기 가서 다 얘기 많이 나눠보시고 알아보시고 이거는 직접 본인이 겪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거의 제가 단독으로 한 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혹시 주변에서 집 구하러 간다, 부동산 네. 간다 그러면 따라가서 한번 분위기 정도는 익혀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집을 한번 구해보신 주변 지인분들이 있으면 같이 대동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그쵸. 방법이에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 말씀입니다만 처음 해보실 때 아는 사람 대동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혼자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쫄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 주눅들게 돼, 혼자 가면은. 주눅들지 않은 거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아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설프게 아는 척 하시면 그렇죠. 티나죠. 오히려 그분들 선수들이에요. 그냥 민망할 수 있고요. 그 도움을 구하되 또 막 나한테 처음에 막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홀라당하면 또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굉장히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현명하지 못한 일이죠. 네. 네. 조언을 구하시고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 가장 좋은 선생님이 있죠.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평생 집거래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네, 다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세 참고는 많이 될 거예요. 저기 그 어플을 사용하시던 피터백 맞아요. 네. 가든 있잖아요. 시세를 이런 어플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실물을 보고 거래를 직접 하는 거는 부동산 쪽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애지간에선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막 싼 집을 비싸게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만 잘 참고하시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보러 가셨을 때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거 자세한 거는 부분과 전체님께서 리플로 진짜로 상세하고 길게 그렇죠. 달아주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이 글, 네. 이 글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글이었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그 밑에 아우락사스님이 리플로 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집값 판세에 대해서도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리플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이고. 나는 못살이다는 아니에요. 선대인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노력은 해볼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요. 78회 우리 한번 다뤄보기로 생각을 네. 해볼게요. 69회 어때? 아 좋다. 69. 그 외에 후기 남겨주신 난향도미님, 하대민경주님, 바다달팽이님, 아브락사스님, 진호님, 제로우님, 구닥다리님, 에버로스트님, 문무, 바바리안, 세로미사랑, 메모리님, MDNJS, 그런거 엄따, 딴지칼바람, TN, 대전의 김선생생, 오두비비카, 라인브레이커님,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는 마치 협찬사일 듯이. 어, 그러게?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그거 같아요. 왜 SS501인가 그런 아, 거에 아. 팀명이 501인데 뭐 한 명은 여러분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의 K는 여러분이에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맞아요. 언니 말처럼 이번에 되게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 많아요. 네, 점점 네. 늘어나고 계십니다. 네, 2부에 이렇게 첫 순서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집에 대해서 또 네. 이 후기를 통해서 이거 한번 할만할 것 같아요. 예. 네, 알아봤고요. 그 정말 라댕님께서는 집 잘 구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저희가 이쯤에서 또 광고를 하나 듣고 네 감상하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감상하실 광고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집 그래서 생각했죠. 최근에 뭘 다, 자기 생각해놓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는 척하고 웃겨. 저희가 말입니다. 그 이사한 집에다가 뭘 보내잖아요. 그 네네. 미리 선물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럴 때 난 같은 것도 많이 보내고. 근데 사실 이삿집이라기보다 어떤 집안의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뭘 합니까? 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을? 네, 화환을 보내죠. 화환을. 꽃을 보낸다고? 화환을 보내죠. 화환을. 네. 보냈는데 저희가 그 따지막에 입점 상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꽃배달 서비스를 네. 그 광고하고 있었어요. 박세롬이 야, 지금 그만 좀 좋아해. 박세롬이 지금 터져가지고 쥐가 얘기해놓고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지금. 네. 너무 좋아해. 꽃을 너무 좋아해. 꽃을 좋아해요 전. 네. 저도 꽃배달, 꽃을 좋아합니다. 꽃배달 서비스를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데요. 나 지금 네. 꽃배달하는데 이상한 이미지가. 에이. 근데 나 눈물. 야, 방송 좀 하자. 야, 막 한 바발로 막. 저희가 화환 서비스를 저기 파파이스에서도 광고하고 있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쌉니다. 6만 원에 화환을 배달하는데 요거에 또 수수료 네?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 얘 짱이다 진짜. 네, 저희 그 6만 원에서 지정한 곳에 특히 지정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 저는 아, 네. 여기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정 퍼센테이지를 기부합니다. 개인한테도 기부 가능해요? 새로미한테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런 거 하지 마. 네. 얼마 안 돼 그렇게 해도. 저한테 꽃을 기부. 미안해. 네, 그래서 요 착한 콜이라고 하는 저희 꽃배달 네.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 착한 콜 광고 듣고 진정 본격 코너죠. 창조경제위원회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아, 왜 덥냐. 아, 너. 야, 이거 안 나와? 아니, 내가 잠깐.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환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환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아, 착한 콜 화환은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 꽃을 든 남자. 이 오빠는 정말로 평양심을 터지려고. 이 시간에서 잘 꺾이지 않아. 어, 대단하다. 훌륭하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창조경제위원회인데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잠시 블랙 컨슈머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쵸. 그랬었죠. 네, 댓글로 말이죠. 블랙 컨슈머가 콩글리시고, 게시글을 올려주셨었죠. 네, 예. 인종차별적 그 단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좀 문화 컬처였어요. 네. 인터넷 용어죠? 문화 컬처? 네. 네. 저희가 그거 나가고 나서 그 게시물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희가 뭐 이거를 흑인을 비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블랙 컨슈머라는 단어를 그 경제학 용어처럼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만 검색해 보셔도 수도 없이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잘못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랙리스트에서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컨슈머라는 말이 붙으면서 그렇게 넘어온 건데. 그렇죠. 하지만 뭐 지적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온당하죠. 굳이 이 색깔을 넣어서 나쁘다는 표현을 그렇죠.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이 블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네. 네. 블랙은 사전적으로 검다는 의미를 그쵸. 가장 첫 번째로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블랙스톰 클라우즈는 뭐 먹구름 뭐 이런 겁니다. 검은색 자동차는 블랙카. 두 번째 의미로 위드 노 라이트. 어두운 캄캄함 이런 뜻이 있죠. 색깔이 검다는 게 아니라 어둡다는 뜻. 세 번째, 피플. 그렇죠. 흑인을 지칭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거죠. 네. 어 블랙 워먼 라이터 하면 흑인 여류 작가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우유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 커피 할 때 블랙. 커피는 블랙. 네. 네. 다섯 번째 뜻, 시커먼, 더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 손이 아주 새카맣구나 그러면은 뭐 your hands 뭐 애플리트리 블랙 뭐 이런 거죠. 여섯 번째. 앵그리라는 뜻이 있대요. 영어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화가 잔뜩 나다는 뜻이 있어요. 야, 우리 홀짝 기자님은 네. 선생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로리 shot her black look 하면은 아주 무서운 증오 어린 눈초리로 쏘아보았다는 뜻이 된대요. 네. 일곱 번째 뜻. depressing. 암담한 암울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8번. 캄캄한 거죠. 8번은 이제 문학 작품 같은 데서 많이 쓰인 거. 사악하다, 나쁜. 네. 이런 뜻을 할 때. 마지막 아홉 번째 뜻. 유머. 그러니까 유머 등이 유머. 블랙. 아, 그러니까 살인 같은 끔찍한 것을 유머로 서게 다룬 거. 그래서 뭐, 블랙 유머 하면은 막 그런 뜻이라고. 블랙 그쵸,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겁니다. 네. 블랙 컨슈머의 블랙은 8번 뜻을 가져온 거 아닌가요? 뭐, 사실 보면 있잖아요. 완벽하게 네. 사전적으로 맞는 저기는 맞는 말이 애초에 아니기 어려워요.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흑인 소비자 당연히 아니죠. 네. 어두운 캄캄한 뭐 색깔이 검다 당연히 아니고 굳이 그러니까 좀 네. 굳이 블랙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딱히 부합하는 뜻도 없어요. 8번이죠. 근데 나쁜. 근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네. 보면 문예체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단어 사전에 나올 정도로 블랙 컨슈머라는 말을 폭넓게 쓰고 있지만 네. 저희는 정작 이 뜻은 네. 네. 저희는 청취자의 합리적 요청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 그때 얼마 전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나요? 요거 요거 뭐가 좋을까? 우리가 그 굳이 영어 단어 쓰지 말고 우리나라 그쵸. 말로 할 만한 좋은 단어 말을 하나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를 할까요? 뭐가 있죠? 막 트래시 컨슈머 막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불러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면 되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쁜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소비자죠. 지금 담고 싶은 의미는 나쁜 소비자. 약간 추잡스러운 소비자죠. 그렇죠. 나쁘다, 못됐다. 못된 놈. 사실 그냥 배드 컨슈머 하면 돼요. 그러네요. 네. 나쁜이잖아, 배드. 그렇지, 그렇지. 배드 보이지. 뭐 이럴 때는 배드잖아. 우리는 배드 컨슈머로 합시다. 왜냐면 블랙 컨슈머랑 너무 동떨어지면 또 못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왕 만드는 김에 그냥 나쁜 소비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네. 좀 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뭐 있을까요? 우리말로 우리가 된. 단어를 이제 재사용하는 운동을 펼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 쓰지 말자 이러고. 베컨?
배드 컨슈머. 아, 베컨. 베컨. 줄임말에 꽂혔어, 진짜. 베컨. 베이컨 아니죠? 베컨. 네. 베컴이 싫어할 것 같아. 베컨. 데이비드는 나쁜 소비자다. 데이비드 베컨. 아, 빅토리아는 나쁜 소비자다. 빅토리아 베컨. 일단은 우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청취자분들께로부터 네.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냥 배드 컨슈머로, 배드 컨슈머로. 네. 나쁜 소비자. 이제 블랙 컨슈머라는 단어는 그냥 안 써보겠습니다. 뭐 왜냐면 안 써서 또 트위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특집은 배드 컨슈머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호갱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베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되어서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이런 짓을 안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짓을 안 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 배드 컨슈머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배드 컨슈머들이 많아지면서 말이죠. 진정 그냥 평범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피해를 네.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다 네. 나눠 갖게 되죠. 그렇죠. 네. 아, 실제로 이거는 뭐 사실관계 확인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로를 들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소문, 들은 소문을 말씀드릴게요. 그, 저기, 애플이 그 리퍼를 되게 잘 해주잖아요. 1년 내에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문제가 네. 생기면 새 걸로 아예 바꿔주는. 그 리퍼율이 한국에서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되게 엄격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리퍼 그 기준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리퍼를 해준다는 거에 만약에 나쁜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이걸 해버리면 결국 정당하게 리퍼를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 그걸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일반 소비자가 약간 피해를 입은 게 네?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면은 쿠폰 같은 게 있어요. 무료 음료 쿠폰.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샤츄가 이런 게 무한대로 원래는 무료였어요. 근데 어떤 손님께서 손님 여러분이 샤츄가를 계속 페트병 같은 거 가져와서 샤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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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그거를 받아간 거예요. 네,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물에 타먹으면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을 해가지고 샤츄가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그래요. 상식선에서만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거 오래되면 샷 향 다 날아가고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블랙 컨슈머가 아니죠 배드 컨슈머. 배드 컨슈머죠. 배드 컨슈머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하고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네. 세상엔 참 많은 호갱이 있지만요, 많은 배드 컨슈머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당하고 살지 말자가 꼭 남을 등치고 살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하지 말아야지. 네. 등치지 말자고.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보면 살펴보면서 저희가 멘트를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참 말이 많아요. 홈쇼핑. 긴 명절 연휴가 끝나면요. TV 홈쇼핑에서 주문했던 제수용품을 막무가내로 반품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딱 쓰고. 과일, 육류 등 신선도가 민감한 식품을 연휴 하루나 이틀 전에 도착하도록 주문한 뒤에요. 아이고. 반품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긴 연휴 후에 증거는 없지만 환불해달라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명절 선물로 구매한 육류 제품이 너무 질겨 인근 백화점에서 구매 물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선물을 샀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뭐 아주 이제 아직 이건 정말 새발의 피해 불가능.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네요. 네, 줄줄이 네. 나옵니다. 40만원대 고가 화장품 세트를 주문한 한 40대 여성 고객은요. 나 이거 봤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줬더니 얘네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뻥치지 말라 그랬죠. 네. 맞아. 40만원대 고가 화장품 세트를 40대 여성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원래 내용물을 덜어내고 파우더 케이스에는 밀가루를 스킨병에는 물을 채워서 반품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이분 잘 사셔야 될 텐데. 이거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아무렇게나 덜어내시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옮겨서 쓰기도 하고. 이건 근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게 단지 쓰려나요? 아니요. 화학 결정물이란 네.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기와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플라스틱 병이지만 그게 다 성분이 달라요. 어떤 거는 뭐 PP고 어떤 거는 PE고 그게 그쵸? 다른 이유가 그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있는 거를
덜어내면 당연히 세균에 노출이 돼서 사용 기간이 짧아지는 거는 물론이고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서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어요. 이분은 그거는 또 나중에 피부병 났다고 또 그러고 또 남으실 뿐이지. 네. 뭐 이 정도면. 아, 이건 사실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둑질이다 진짜. 1년 동안 천여 건의 주문을 하고요. 대부분을 환불 처리한 50대 여성 고객이대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제품에 추가 증정하는 사은품만 챙기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빈박스만 왔다고 구라를 치고 유료 제품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절할 경우에 소비자단체나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그 블로거들입니다. 일부. 맞아. 일부 힘센 블로거들. 블로거지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블로거, 뭐 SNS,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발달하면서 네. 그 개인의 목소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돼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아주 좋은 그렇죠. 역할을 하지만 이런 거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2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주문했다가 모조품과 바꿔치기 한 후 가짜 제품이었다며 모조품을 아이고. 반품한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 좋아 진짜. 네. 아, 이건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제품에서 곰팡이가 나와 자녀가 파상풍에 걸렸다면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곰팡이로 파상풍에 걸릴 수 있나요? 파상풍은 그 못이나 이런. 예, 네, 그거 그 상처가 그 녹에서 네. 발생하는 균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런 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정확한 과정이 안 나와서 그러네요. 네. 이건 네. 좀 애매하네. 네. 정말 요구의 왕들이군요. 요왕. 요왕. 왜 이렇게 자꾸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줄여. 아, 이 요왕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홈쇼핑이고요. 홈쇼핑 이것만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콜센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콜센터 직원분이. 그랬더니 확인해 봤는데? 봤는데? 왜 봤는데요? 라고 안 해? 어디서 고객님께 반말 짓거리야? 라며 온갖 트집을 잡으며 콜센터 책임자, 임원, 사장까지 바꾸라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이 다음 대박이네요. 네.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2분 늦게 받았다고 6개월 동안 사과 편지를 쓰게 한 고객이 있대요. 이메일 편지가 아니고 손편지를 6개월 네. 동안 사과하다. 하, 욕이 나옵니다. 되게 할 일이 없으신 외로운 분인 것 같아. 네. 포장 소재가 은박지 처리되었는지, 상품 개발 원산지, 제조 날짜, 유통기한 등등 소소한 것들을 모두 물어보고 하나라도 틀리면 윗사람을 연결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적립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시고, 상품평 작성 이벤트가 끝나고 난 후에 상평을 작성함. 요런 거 많죠. 네, 네, 네. 네, 홈쇼핑, 이것도 홈쇼핑의 그 한 네. 카테고리죠. 네. 모바일 페이지 상에 작성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모바일로 주문을 했음에도 쇼호스트가 자기한테 언제까지 작성하라고 말했는지 네. 말을 안 해줬다고 무효라고 상품을 기다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고. 난 기다릴 거야. 결국 하청업체에서 비용 처리해서 상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기 뭐야 그 무슨 KBS TV 프로그램이었나요? 실제로 네. 걸그룹 멤버 한 명이 그 체험으로 뭐 다산 콜센터였나 네네네 120이죠 뭐 하여튼 네. 예, 그거였나 다른 콜센터 그 체험을 했는데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시작했는데 네. 얼마 안 하다가 울면서 끝났어요 몇 번 당해보시고 아 이게 좀 아 진짜 콜센터는 한테 막하는 사람 생각보다 은근 진짜 많아요 저는 이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죠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건데 네. 아 이분들은 진짜 한낮 진짜 한낮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조직에서는 진짜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럼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뭘 이분들한테 뭘 윗사람 바꿔 어디서 보고 주소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 바꾸라고. 저 옛날에 그 조교 일할 때 저는 그래서 행정 업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했었죠, 네네. 네. 그럴 때 이제 항의 전화를 받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매뉴얼에 네. 있는 거에서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일단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너 이름이 그러면은 뭐니? 일단 겁이 났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뭐뭐 씨 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대응을 하냐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이런 없는데.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냐고.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네. 저도 하여튼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콜센터 직원분이 단지 이 소비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최 접점에 있을 뿐인 거지
그 뭐 무시당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사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고객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문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네.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네. 반드시 영어를 배워서 네. 영어 문장 끊는 법을 아니 영어권에 가서 이런 말씀해 보세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죠.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아메리카노 네. 나오셨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입니다. 네. 자신이 말한 거 바로바로 안 따라하고 복명복창 안 했다고. 어? 뭘 복명복창을 해? 이게 뭔 소리야? 쌍욕을 하면서 너는 그럼 사회생활 못해. 시발년아 뭐 이런 것 같아요. 폭언을 한 20분 넘게 했다. 시간이 없다고 주문 진행해달라고 해서 주소지 확인 못하겠더니 어디서 넘어가라고 하냐? 시발아 하면서 또 폭언을 했다고 해요. 팀장 바꿔라는 말을 들은 상담원이 팀장이 없다고 말했더니 불쾌하다고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5천만 원이 무슨 개 이름인가? 팀장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차라리 없는 팀장을 빨리 채용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이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뭐? 얼굴 안 보이면 하는 짓들이 이건 사실 악플러랑 별 다를 게 다를 것도 없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나쁘네요 이거. 네, 1대1 대화에서 그러는 거니까. 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입니다. 진짜 다양합니다. 모든 소비의 행태에서 호갱이 양산될 수 있는 것처럼요. 모든 소비의 행태에서 배드 컨슈머도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서울과 경기, 대전, 전북 등을 돌아다니면서요 200차례가 넘는 범행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뜯어낸 나쁜 소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에 있던 타일 조각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났다면서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음식에 나온 이물질로 고객과 실랑이를 벌여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업주입장. 그렇죠, 그렇죠. 사람 많은데 막 지랄하고 떠들고 막 이러면은 입막음 하고 싶잖아요. 네. 순순히 최 씨의 요구에 응했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최모 씨는 미리 챙겨둔 작은 크기의 타일 조각을 음식에 집어넣고 이런 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건 배드 컨슈머라고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범죄자예요. 이건 그쵸. 사기, 네, 이건 사기, 사기죠. 사기. 네. A 카페에서는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한 B 씨가 장염 증세를 토로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측에서 병원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측에 A 사는 즉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 접수 및 B 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장염 치료 관련 비용 보상을 진행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품 이상이 없었대요. B 씨한테 얘기해줬대요. 제품 이상이 없었다는데요. 도의적 차원의 보험 처리를 재차 인식. 보험사에서 산정한 장염치료비 합의도 마무리됐어요. 이상이 없었지만. 그러나 A씨의 A사의 대응을 A카페의 대응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B씨는 방송 매체에다가 A의 케이크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허위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제품 조사를 했어. 이상이 없었어. 이상은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험 처리한 거 그냥 장염치료는 해드릴게요 했는데 오히려 이 B씨는 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고 허위주장을 한 거야. 후에 경찰 조사에서 B씨가 A사 외에도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도 유사한 불만사항을 제기해 보상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온 이력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범죄죠. 범죄죠. 범죄. 네. 이거 이렇게 식중독균 나왔다고 허위 주장했다가 이거 허위 사실 유포나 뭐 이런 걸로 영업방해 이런 걸로 예, 고소 맞으실 수 고소미 맞으실 수 그럼요. 있어요. 아 이게 갑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특히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뭔가를 소송하거나 이러면 일단은 일견 약한 쪽이 더 억울해 보이고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맞아요, 아닌 맞아요. 경우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백화점의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골프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판매사원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교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는 이 배드 컨슈머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표를 내셨대요. 정말 그 고객을 죽여버리고 싶겠네요. 네. 고객 응대센터에 찾아가 다짜고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의 정신을 빼놓은 후에 자신이 사지도 않은 제품의 환불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돈을 뜯어낸 이건 다 범죄예요. 이건 사실 삥 뜯나요? 네. 한 청바지 브랜드에서 파는 허벅지 부분이 찢어져 있는 디자인의 청바지를 구입을 했대요. 고객이 그래서 청바지를 입다가 발가락에 걸려서 심하게 찢었다고 교환을 해달라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줬는데 이거는 고객의 잘못이지만 그죠? 백화점에서 고성만 가며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교환해줄 수밖에 없다고. 아, 저 이런 경우 있어서 뭔가 아 네. 진짜로? 너가 이렇게 했다고? 아니 발가락에 걸린 적이 있는 거죠. 네, 아, 이 찢어진 바지는 발가락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 문제는 문제인 게 소리를 지르면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더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이제 서비스업이나 뭐 판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응대를 이게 사실은 그래도 나름 선의로 해주는 거거든요 교환을. 그러니까 원칙엔 어긋나나 사정이 딱하니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이거를 이거는 그냥 해줘.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안 해주니까 지랄을 해야 돼. 이것들이 꼭 큰 소리를 내야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럴 때 경찰 부르면 안 돼 그냥. 경찰 불러서 잡아 끌어내면 안 돼. 그러니까요. 많은 경우에는 법대로 하는 게 가장.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이미지 때문에 특히나 내부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서 왜 도난 사건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미지 때문에 그냥 넘어간대요. 대부분은. 왜냐면 너 증거 있어? 너 이씨 뭐 손님을 뭐 도둑으로 몰아? 말하면서. 그 실제로 마트에서는요 일정 퍼센테이지를 미리 예측으로 도난으로 빼놔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 정도로 예상한다고 어느 정도 손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손에 그거까지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가 그 비용까지 그러면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소비자. 아 그런 거네요. 그럴 수도 있지. 매우 작게나마 1~2원이라도 그게 제품에 포함돼 있다. 내가 그렇지. 산 묶음 그러니까 상품에. 그렇지. 공장에서 불량 나는 불량률 계산하듯이. 도난율을 아예. 그러니까 도난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런 손실. 물손을 어느 정도 계산해 놓죠. 이런 거에서 약간 뭔가를 얻네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긴 한다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는구나. 그 외의 경우입니다. 아 정말 다양해요. ATM 소독 상태가 나빠서 모기에 물렸으니까 친구비도 아니라 사은품을 보내라. 나 모기 물렸어. 선물 줘. 아, 나 그러면은 이것도 주장할 수 있겠다. ATM기는 너무 춥잖아요. 감기 걸렸어. 내 약값 내놔. 약값이 아니라니까 선물 줘. 선물 줘. 사은품 줘. 그 뒤에 있는 걸 라면 줘. 치약 줘. 이렇게 하는 거지. 39,000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9원을 직원이 30,000원 인출해주니까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은품을 요구했대요. 미치겠다. 이런 자리 없어. 미쳤나봐 진짜. 그 사은품을 요구해. 없다고 화폐 이런 짜리. 항공사에서 24개월 이하 유아에겐 비행기 요금을 받지 않은 규정을 이용해서 휴가철에 만석 비행기에서 남의 자리에 애를 앉혀놓고 안 비켜줬대요. 오 마이 갓. 비행기표를 끊을 때 직원이 옆자리에 아기 앉혀도 된다고 했다. 이 자리는 내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비켜줄 수 없다. 근데 원래 그 돈 내고 자리를 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자리 주인 문제는 항공사가 알아서 하라고 주장했대요. 기내 승무원들과 지상 직원들까지 모두 그 승객에게 무릎 꿇고 50여 분 동안 사정했지만 승객은 끝까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원래 자리 주인은 비즈니스석을 포기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 더 빠기쳤을지 몰라. 이씨 뭐야 이코노미 갔어. 나를 보내줘야지 그러면. 모피코트를 생산하는 중소의류업체에서 겨울용 모피코트를 구입한 고객이 겨울 내내 제품을 사용한 후에 봄이 되자 실밥이 느슨하게 재봉되었다. 아, 입어 쓰니까 느슨하게 지지.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통에 업무를 못할 지경에 이르러 결국 A사는 해당 고객에게 전해 건물. A사 관계자는 매년 봄마다 이런 고객이 있어 이제는 낯설지도 않다고 하세요.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공짜로 자기가 지불하지 않은 것까지 뭐가 하려고 하지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다 돌아와요 우리한테. 그렇죠. 소셜 커머스에서 구두를 구입해 이미 1개월간 착용한 고객이 걷다가 맨홀에 끼는 바람에 구두굽이 부러지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성형수술비를 요구했다고 해요. 해당사 직원은 다행히 조사기관 의뢰 등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에 수술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택시비나 일반 응급치료 비용 등은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지급했다. 자 여러분 구두를 신다가 맨홀에 끼면 그래서 다치면 구두회사에 요구를 하면 되나 봅니다. 아니 차라리 맨홀 조심 표시 안 한 뭐 저기 그러니까 서울시에 고발인가 차라리 참 뭐죠 이 되게 아 이러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장미칼 쓰다가 실수해서 내가 베면은 장미칼 회사에다가 치료비 날려야 되는 거 너무 잘 베잖아 그러면서 날이 왜 이렇게 좋아 칼이 이러면서 딸이 장염 증상으로 A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아이를 가둬하던 중에 수액 표면에 적힌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걸 발견했대요. 해당 수액은 이제 C사가 제조한 500ml 제품인데 사용기한이 13일까지였는데 이미 아이에게 150ml 정도가 투여된 상태였던 거예요. 의료진은 곧바로 보호자한테 사과하고 상황수습을 했고요. 아이는 이후에도 3일간 입원해 장염이 완치된 17일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병원은 사과의 뜻으로 아예 입원비도 안 받았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병원 측에 따르면요. 여아의 할아버지인 B씨가 A병원 사무장과 연락을 취하고 만나서 이 자리에서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이 바닥에서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우리 형이 포항시의원이다. 나는 법원장과도 모임을 하는 사이다.
우리 아들 결혼식에는 하객이 800명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또 B씨는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몇천만 원 정도는 안 된다. 내 기분이 풀릴만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어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 3일 지난 수액을 150ml 맞은 것 때문에. 아니, 하루 지난 수액을. 3일이 아니죠.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요. 병원 측은 이제 시정명령 받았으면 시정하면 되는데 금전적으로 합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에 대한 종합병원 검진 비용과 향후 에이소아과 무료 진료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정도면 뭐 꽤 잘 해준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 할아버지는 이럴 거면 왜 왔냐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 진짜 이러고 보면 인터넷이 하나님이야. 뭘서 협박하면 이거 다 인터넷에 올릴 거야. 인터넷에 올리고 아무 반응 없어봐야 이런 짓 안 하지. 이렇게 으름장으로 왔어요. 신문기자한테 제보해 병원을 문 닫게 해주겠다. 그때 소아과 관계자는 1차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다. 직접 만나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보호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유명한 블랙리스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S병원에서 스스로 6개월간의 소송 끝에 3억 원을 받아냈다고 했으나 해당 병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분은 허언증이 있으시네. 아, 병인데 이거. 집안 재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재력에 따라서 보상금도 달라지면 난 몇 천 원만 받으면 그리고 기분이 풀릴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라니 말이 됩니까? 합의금은 그 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지. 그럼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합의금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상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 것 같아. 맞아. 내 정신이 많이 상했다며. 내가 기분이 많이 상했다며. 자꾸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진짜 정신적 피해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못 그러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가라라고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막 뱉으면 안 돼요. 그 외에 기업들이 꼽는 블랙 컨슈머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아까 말했죠? 처음부터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언론 플러스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에 올릴 거야! 이제 해! 야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 얘기해. 씨발 나 이거 올릴 거야! 병신 취급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미즈는 뭐 클리앙이 올릴 거야. 뭐 이러면서 환불 교환은 뒷전이고 금전적 보상부터 요구한다. 저는 진짜 그 아까 초장에 말한 TV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애지간하면 그걸 보고는 싶었어요, 정말. 그래. 나는 좋았거든. 근데 안 된다고 하니 그때는 환불을 받아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제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일단 교환을 먼저 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 제품이 불량이 그 부분에 있었으면 다른 제품을 교환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제품 사고 싶어서 산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그거 아니면 환불인 거지.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인데. 이걸 뭐 보상을 내가 이걸 뭐 다친 게 아니잖아요. 피해 정황이나 정도를 계속 말을 바꿔요. 이런 거에 대한 말이. 그렇죠. 맨 처음에는 뭐 여기가 끝이 살짝 베였는데 알고 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막 전치육주라고 막 이러고. 네. 5번 좋죠. 고성을 질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손님 많거나 사람 많은데 그렇지. 열려있는 공간 혹은 저기 1대1 콜센터 같은 데서 여러분 콜센터에 다 녹음돼요. 매장이나 기업을 찾아와 자해를 하게. 어머. 얼마나 이렇게 억울함을 표기하고 싶은가 봐. 경찰 불러. 계속 결론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불러. 무조건 임원이나 사장부터 나오라고 요구한다. 대빵 나오라는 거죠. 담당자와 나눈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을 요구하는.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기업을 자주 방문. 이것도 방법이다. 회사 기밀 제출이나 공개 상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 참 그런데. 자 우리 이제 다 이 뭐 이 전반적 사례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우리가 권리를 요구하려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남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둘 다. 네. 카페 같은데 뭐 천태만상은 말할 것도 없죠. 카페 저희 그 예전에 카페 저기 1층에 있을 때. 네. 진상게 얘기하면서 시간 잘 가요. 대처법 네.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쵸.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맞아. 제가 뭐 카페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 다니는 모든 카페들이 다 네. 뭐 S모 카페 뭐 그렇죠. 별다방 홍다방 이런 거 다 테이크아웃 네. 카페인데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처음 그 테이크아웃 카페가 생겼을 때에 비해서 많이 네.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서빙받던 그런 카페만 다니다가 커피숍만 다니다가 이런 테이크아웃 카페라는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의식 전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싼 값에. 그치, 그치. 얼씨구나 하고. 근데 그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그 부분을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내가 소비자가, 그렇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빙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서비스 바 같은데 냅킨도 그냥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설탕, 우유 이런 게 다 쌓여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그 에스프레소를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걸 자기 컵 텀블러에 받아가서 홀밀크 이렇게 우유를 필요하신 분은 타서 드시라고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거를 한 통을 거기다 다 부어요. 그러면 라떼가 되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그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격을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인건비가 빠지고 이런 이런 비용이 빠지니까 요만큼 저렴하게 팔 수 있겠다 해서 정해진 금액인데 그렇게 자꾸 그 부당한 그쵸. 걸 가져가시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 가격 인상되는 거예요. 인상되거나 그거를 네.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 서비스가 없어지거나 그쵸, 그쵸. 최근에 이케아에서도 그 공짜로 연필 같은 거 네네.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것도 없앴잖아요. 네. 다발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쓰라고 놔둔 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서비스 같은 데 가보면 진짜 휴지가 막 5cm, 6cm 두께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그냥 물 대충 묻혀가지고 버려놓고 가요.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런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쵸. 왜일까요? 저는 그냥 의식이 못 따라와서 어떤 이렇게 새로 생긴 이 뭔가 저렴하게 본인의 수고를 조금만 더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로의 전환에 사람이 인식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못 믿고 불신도 크고 불신에 맞아. 불신도 커. 뭐 그러니까 제가 간혹 그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 거? 아,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중에 가질 수 있는 최선 그 사고 방식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 혹은 생존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내가 저지르는 어느 정도의 비도덕적 행동들이 다 그 전쟁 상황에선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다. 네, 살기 위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전쟁 상황과 같은 그 생활에서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넘어가잖아요. 평시에 그런 거보다는 전쟁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시 아니잖아. 근데 그런 특징들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전쟁이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도는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걸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뭐 지금 휴전 중이긴 하지만 그냥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전시 상황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워낙 변동이 많은 역사를 지녔으니까 네. 그것도 그 좀 요새는 그 공감 능력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네. 이거를 받을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건 안 바꿔준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전시 상황 같은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니까 극도로 피로감이 상승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무슨 뭔가의 뭐 직모 범죄라든가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도 이게 사람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 이런 스트레스 상황은 당연하지. 근데 이게 이제 슬슬 못 버티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총칼을 들이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실상 지금 전시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생존이 제일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뭐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전쟁 때보다 훨씬 없다고 쳐도 어쨌든 우리는 생존을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 버텨야 들어요. 한다. 막 이런 그러니까 식의. 전쟁터에서 총칼로 사람 밀어내는 거랑 돈 쥐고 자본으로 그치? 사람 밀어내는 거랑 그거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네. 그냥 들고 있는 무기만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사람 내모는 걸로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막 악다구니를 쓰고 누군가를 밟는 게 내 생존을 위해서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경쟁을 부추기면서. 네네네. 그게 맨날 무슨 경쟁이 뭐 효율성을 높이고 뭐 적자 생존은 당연한 법칙이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게 극대화되면.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서 나온 개념들이네요. 다. 야기 다 그 뭐 그게 뭐 자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인간 세계에선 전쟁이죠, 뭐.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극도로 되면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죠.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너무 이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생배하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나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과하든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든 내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거기서 항상 그 양껏 한껏 혹은 그 이상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거를 내가 이 기회에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그 휴지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들어가지고 결국 가방에 굴러다녀 와.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약간 저기 자본주의 사회 같은 데서 생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재화 자체를 완전 무분별하게 왜냐면 소비 자체가 미덕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네. 갑자기 그 지난해 얘기했던 엄청나게 부자 나라였던 그 자동차 버리고 갔다 그것도 생각나네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되게 과하잖아요. 네. 재화도 많고. 막말로 이케아 연필 한 다발 주워 가서 그거 쓰지도 않아. 다 쓰지나 있으면. 나는 옛날에 소원이 하나 있었다. 연필 쌓기 뭐 그런 거 하려고 젠가 이런 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해지면 어쨌든 간에 열심히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열심히 잘 이렇게 안 써요. 낭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많으면. 그 나는 한때 그 뭐죠? 그 펜 이름 까먹었네. 2.0mm짜리인가? 그거 얇은 하이테크? 거. 하이테크? 그래. 나 하이테크시. 하이테크시. 맞아. 하이테크시 그거. 하이테크 하이픈. 그거 다 쓰는 게 소원이었어. 난 맨날 그 전에 힘이 부러져서. 맞아. 떨어뜨리면은 그 아까운 걸. 맞아. 떨어뜨리면 그 순간부터 안 나. 맞아요. 맞아. 그랬지. 근데 그런 것도 내가 한 10개씩 다발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 조심히 쓰지도 않지.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되게 속상했거든요. 왜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콜센터 여직원분들 네. 막 집에 가서 뭐 우울증 약 먹고 막 대인 기피 생기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 몇 번 보고 나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다 사회 초년생들이고 막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진짜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내 여동생 같은 애들이고 지금은 그쵸. 그랬고 그때는 정말 친구 같은 애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몇 번 보고 나니까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딱 걸면 시작부터 굉장히 저자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제가 한 번은 되게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공손해줄수록 나도 막 더 막 아닙니다. 아 예, 예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고객님 이렇게 잘 봐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끊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 맞아. 어쨌든 제가 서비스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내잖아요. 약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빨리 전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게, 이게 또 진짜 전쟁에 대한 위협도 어쨌든간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마케팅을 하잖아요. 안보를. 네. 그러니까 안보 마케팅 하시죠. 예. 이런 게 안 먹히다니까 우리나라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 뭐 빵빵 쏘는 거 보여주고 막. 또 진짜 전쟁에 대한 공포도 조장하고 이미 살고 있는 건 전쟁 같고 막 이제 이런 개인의 스트레스가 결국은 나중에 사회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범죄로. 어떤 뭐 범죄라든가 뭐 하여튼 뭐 부도덕한 비리 윤리적 문제까지 다 나오는 거죠. 사실 목숨 앞에 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불확실성이 거대해지고 그리고 전쟁 때 오히려 베이비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애도 안 나. 진짜 미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요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좀 뭐 해도 돼. 나는 좀 이럴만해 한 상황이야 라고 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뭐 여자친구랑 예전에 헤어졌을 때 아, 그래 난 힘들어야만 하지. 나는 좀 술 좀 마셔도 돼. 이런 순간 더 후회할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어. 뭘 샀다가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만해.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난 지금 당했어. 별 지랄을 다 해도 돼. 난 지금 그래도 되는 상황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순간 정말 그렇게 되면 폭주하게 되죠.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럼 사람도 죽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어떤 그거 안정장치를 다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훌륭한 네. 청취자분들은 이런 짓을 안 하셨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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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단 우리 방송이 뭐 그 호갱이 되지 않고 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역으로 호갱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더욱 더 저기는
우리는 호갱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뭐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들이 업체나 이런 데 계속 그런 식으로 피해를 막 나는 이득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 비용이. 그 비용이 뭐 가격이 그리고, 오른다든가. 그리고 돌고 돌아 결국 나한테 돌아올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내가 사랑을 주던 미움을 주던 나쁜 짓을 하던 다 쓰리 쿠션으로 언젠가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 아, 그러니까 사랑하면 살아야 돼요. 네. 사랑의 딴지마켓에서. 네, 그렇죠. 요새 이렇게 은근히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요새는 너무 흔해 서울에서. 막 그 뭐 대중교통에서 누가 누구랑 싸우는 것도 보고. 아, 그렇죠. 뭐 가게에서도 뭐 근데 이럴 때마다 난 또 아무리 해도 떠야겠어. 떠야겠어 서울을. 아, 너무 각박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내용이. 왜냐면 얘 또 네. 저희가 이 소비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죠. 돌아볼 때. 네. 네. 오늘 방송들 어떠셨나요? 네, 뭐 굉장히 어이없는 사례들이 많네요. 그래서 저도 저를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적인. 네, 로라는 어땠나요? 네, 저는 거울의 시간. 조금 더 반성하고. 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금 그냥 진짜 내 주변 사람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사회가 각박하고 진짜 이렇게 될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 체면의 사회잖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그것도 진짜 싫어. 또 남부끄러운. 근데 그 체면을 차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도 많거든요. 체면을 안다는 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사람 앞에서는 그런 짓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 모순적인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막하고. 네. 근데 이게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좀만 더 세상을 넓게 보면 다 네. 엮여 있다는 거. 다 엮여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어딜 가나 체면을 차리시든가 차라리 일관되게. 그렇죠. 아니면 왜냐면 또 항상 그렇게 나도 뭐 배드 컨슈머들 많이 이렇게 접해봤지만 꼭 이래. 아니 내가 지금 돈 천 원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면 그럼 뭔데? 아니면 혹은 뭐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나도 알아 내 모습을 지금 내가 이러는 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걸. 근데 그렇게 보이고 싶진 않은 거야. 이득은 취하고 싶고 돈 천 원 때문에 그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시면 안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번 방송은 참 여러모로 자기 반성과. 네. 이러면 약간 너무 공익적인 것 같아 우리. 아 근데 한 번쯤 맞아 그럴 때도 할 있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26회는 여기까지 네. 하기로 하고요. 아, 오늘은 끝 인사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주제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나.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돌아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 진짜 가끔은 말이죠 그 계속. 국민학교 때 애들이랑 딱지치던 시절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잘 사요로 끝맺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딴지 마켓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 딴지 마켓에서 잘 사요. 오!